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애플워치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입하게 되지만, 예를 들면 운동을 할때 내가 어느 정도 운동량을 소모하고 어떻게 패턴을 유지하는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려고 사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밴드들을 이용하면서 이거를 패션 아이템으로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두 가지 다를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애플워치 시리즈 4 스테인리스 모델입니다. 원래는 애플워치 4 알루미늄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중간에 팔고 이 제품을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 볼 거는 저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분들께는 약간 공감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애플워치 사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 찾기 기능입니다. 내가 아이폰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찾고 싶을 때이 애플워치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폰에서 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찾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못 찾겠다 그러면 그 아이폰 찾기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아이폰에서 플래시까지 터지기 때문에 더잘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저는 뭐 평소에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 애플워치로 아이패드 찾아줘라고 하면 똑같이 아이폰처럼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저는 이 워치페이스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구성이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듈러 페이지라고 하는데, 보시면 날짜, 활동량, 운동,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고, 애플워치로 뭔가 할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을 측정하든지 타이머를 맞출 땐 시디를 쓰니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특히 날씨를 뭐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이 점이 굉장히 좋았고, 누르면 요일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이기도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조금 별로일 수가 있지만 사용해보면서 가장 유용했던 것 같아서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콘을 정말 많이 놓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지만, 저는 제 취향은 아니고 제가 많이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창을 올리시면 이렇게 극장 모드가 활성화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극장 모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이 모드 상태로 거의 사용하는 편이고, 이렇게 무음에다가 극장 모드를 켜놓게 되면 이렇게 애플워치 들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을 돌려서 깨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깨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은 하기 힘들 것 같고, 또한 가지로 이렇게 제가 무음 모드를 해놨을 경우 들면은 전화가 올 때도 제 기억은 아마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누군지 확인하고 이렇게 덮게 되면 이런 식으로 꺼집니다. 지금 이 화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덮게 되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돌려서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잘때 내가 시계를 보고 싶잖아요. 저는 수면 트래킹을 이용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잤고 수면의 질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측정하고 싶어서 제가 착용을 하고 자는 편인데, 그런 걸할 때도 아무래도 너무 밝게 이렇게 깨워지게 되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만약에 맥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암호를 걸 수도 있고 안걸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안 걸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단점이 있어요. 맥북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착용하고 벗을 때마다 비밀번호 치기가 너무 귀찮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 그 워치 앱에 가면 아이폰을 열었을 때 애플워치도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도록 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걸 설정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설정했을 때 아이폰만 잠금 해제하게 되면 애플워치는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고 그대로 착용하고 이제 맥북을 잠금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맥북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및 보안 이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애플워치로 잠금 해제를 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사용하시면 맥북을 따로 뭐 터치 아이디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도 편하게 잠금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다 보니까 저는 주로 터치 아이디로 그냥 해제를 하고, 애플워치는 비밀번호 없이 사용하고, 아이폰만 페이스 아이디로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애플워치를 이 기본적인 기능들을 정말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